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천당 제약이고요. 코드 번호는 00250입니다. 네, 오늘 현재 시각 1월 19일 화요일 4시 8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참 아슬아슬했죠, 오늘도. 여러분들도 심장이 또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장중에는 많이 흔들리죠. 네, 장중에는 많이 흔들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겨내야 되겠죠. 네, 이런 가격대들을. 네, 그래서 뭐 삼천당 제약 뭐 특별한 이슈는 뭐 최근에 없고요. 뭐 그거는 다른 종목들도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저는 뭐 이렇게 어제 이제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물타기라서 190주가 있다,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면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항상 걱정이 되고, 근데 지켜줘야 되겠죠. 네, 1차적으로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반등을 보여줄 거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지켜주길 바라면서 리뷰를 하는 거죠, 지금. 전부 다 이제 감사하다, 감사하다, 걱정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멘트 고맙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다, 저도 기다리고 있었다. 아, 네, 많이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정토방에 이제 손절을 했다, 네, 손절했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도 잘 버텨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오늘도 뭐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뭐 저는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네, 이게 뭐 이렇게 펀드멘탈이 없거나 뭐 그런 종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그게 있어요. 펀드멘탈도 있고 모멘텀도 상당히 좋고, 네, 모멘텀도 상당히 좋고. 근데 이제 뜬금없이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종목을 리뷰한 이유는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어서 한 겁니다. 네,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라서 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는, 네, 계속해서 리뷰를 했던 거는. 근데 이게 코로나 백신으로 엮일 줄은 몰랐죠. 근데 요즘에 코로나 백신 관련이나 아니면 코로나 그런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막 좋진 않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료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있고, 백신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넥신 정도가 있겠죠. 제넥신, 뭐 SK 케미칼. 예, 많이 무너졌죠.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뭐 SK 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은 좀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리뷰하는 종목 중에 이제 구강약품 뭐 아니면은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정말 많이 무너졌거든요. 예, 무너지기도 무너졌는데, 그래도 삼천당 제약은 저는 지켜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상당히 또 지켜줄 만한 구간이었고, 이게 상당히 좀이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손절할 자리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냐면은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이런 트렌드, 아니, 오늘 저는 뭐 딱히 지우지도 않았어요. 지우지도 않았고, 보시면은 오늘 지켜줬죠. 예, 일봉상 지켜줬어요. 이 라인을 살짝 걸친 거 보세요. 예, 그만큼 꼬리가 달리면서도 지켜준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주봉. 예, 주봉도 보시면은 직전 고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를 상승 되돌림. 여기 지지받으면 더갈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딱이 정도. 예. 의미 있는 자리다. 의미 있는 자리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이 되거나 여기서는 손절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요. 네. 자, 그리고 흐름 보시면은, 자, 여기 이 라인 있죠? 네. 직전 고가입니다. 최근에 보셨던 8월 달, 작년 8월 달 있죠? 작년 8월 달부터 8월 달
한번, 9월달 한번, 10월달 한번, 그리고 최근에 12월달 초에도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선 지지가 되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물대도 단단해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2억의 가격이 오면은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전 사고 싶은데 약간 네, 그런 관점이라서 제가 보는 관점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추세적인 부분들도 지켜주고 있고 매물대적인 부분들도 지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봉이나 월봉상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라인도 주봉 관점에서도 지켜주고 있다. 이런 라인이죠. 네. 걸치고 있죠, 지금. 네. 상당히 의미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많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은 자, 추세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었었잖아요. 예전에 한번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수렴의 종류는 다양해요.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플래그 패턴으로 형성을 하다가 델파이어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기 형태로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런데 굳이 근데 이렇게 확장형으로 이제 그 변동성을 늘려가면서 수렴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확장형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탈되는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게 맞아요. 이탈이 만약에 밑으로 됐으면은 하락한다 했다 얘기를 하면 되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가 수렴 이후에 돌파잖아요. 그리고 되돌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굳이 매도로 볼 이유가 있을까? 네, 굳이 매도로 볼 이유가 있을까라는 관점이죠, 현재. 네, 추세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추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늘려가면서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가 수렴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돌파, 눌림. 약간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만 지지 잘 받으면은 이 고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지켜주는 게 낫겠죠. 맞겠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자리가 많다. 네. 상당히 의미 부여할 만한 자리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막 어려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그러니까 60일선, 뭐 20일선, 5일선, 뭐 어떤 사람은 221선도 보고, 어떤 사람은 101선 보고, 어떤 사람은 뭐 51선 보고 이러는데 그냥 그 뭐냐 영웅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게 이제 60일선이에요. 60일선이 저는 이제 이평선을 지지 구간으로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지지 구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구간은 이탈 구간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다 지지 구간이 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지를 또잘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평선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를 보기 위해서 이평선을 보는 건데 근데 뭐 추세가 이제 상승이죠. 상승이다 보니까 중기적인 추세.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근데 약간 시간은 걸릴 겁니다. 올라가기 위해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은 걸려요. 왜냐면은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매물대적인 요인들은 많이 만들어 왔으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올라가자마자 저항을 받죠. 어제도 어떻게 보면 60분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 관점을 봤었죠. 뭐 지금은 또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패턴 관점에 있어서 매수 관점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전에 매물대적인 부분들을 저항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나 추세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 추세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올라가도 저항이에요. 한 번에 못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뭐지? 추세가 뭔가 반전이 된것 같다. 뭐 그게 이평선이 모였다가 다시 한번더 정배열 시장을 돌아갈 때 정도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패턴 관점에서는 어떤 쌍바닥에 대한 패턴이 나오는 시점에서 돌파되고 이렇게 눌렸을 때 이거는 좀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유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좀
관찰하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렵게 대응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14일, 1월 15일, 그리고 오늘 1월 18일인 월요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센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5,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400원, 그리고 손절가 5,0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